신기론수는 개개인의 사주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핵심적인 키포인트만을 간략하게 언급한 것입니다. 똑같은 띠끼리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간결하게 나타내었습니다. 쥐띠에 관하여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때 이런 유리한 상황을 잘 활용하여 주어진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띠에 관하여 화려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고민이 많은 상황은 힘들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안정과 평화를 찾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기관리와 긍정적인 사고, 지속적인 성장에 집중하여 내면의 안정을 찾아가세요. 호랑이띠에 관하여 이익을 얻는 시기에도 상호작용과 협력을 소홀히 하거나 이기적인 태도를 취하면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호존중과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며 장기적인 성공을 추구해야 합니다. 토끼띠에 관하여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주변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조언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배우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용띠에 관하여 능력 부족으로 인해 모든 일이 중단될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면 자기개발과 지원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약점을 인식하고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며 주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나아가세요. 실패와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삼으며 성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뱀띠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용히 행동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소극적인 태도는 에너지를 보존하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소극적이 되지 않고 적절한 판단력과 평형감각을 유지하여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도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말띠에 관하여 편파적인 행동에 빠지지 않고 정당하고 공정한 행동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객관적 시각과 판단 기준, 공정성과 원칙, 자기성찰 및 자기규제, 타인의 의견 존중 등을 실천해야 합니다. 양띠에 관하여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가능한 선택지를 고려하며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맞는 결정을 내리세요. 필요한 정보와 의견을 수집하고 용기를 가져 결단하세요. 원숭이띠에 관하여 서로 반목하고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는 갈등과 의견 차이로 인해 불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개인의 성장과 학습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협력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갈등 해결 능력과 대화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닭띠에 관하여 모든 일에 호사다마이니 은인자중하여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은 때임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유리한 상황에서 그것을 잘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상황과 능력을 인식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며 꾸준한 실행을 통해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개띠에 관하여 현재는 좋은 운이 따르고 있지만 예기치 않은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때입니다. 따라서 상황을 주시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며 신중한 판단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경험과 조언에 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돼지띠에 관하여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에서는 고민이 많은 상황은 힘들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찾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기관리에 집중하여 충분한 휴식과 건강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관점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지속적인 성장과 개발에 주력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